역시 역시 전해불선 무서워. 빨리요. 아, 빨리 주세요. 놈들이 과장머리야. 뭐하려고. 저희 아빠 누군지 알아요? 아, 이거 다 주세요. 너는 아빠가 누구냐? 대통령한테 되냐? 아니 해병대인데 나보다 더 높아? 아, 죄송해요. 너는 아버지가? 죄송해요. 누구 말하냐, 누구. 아, 죄송해요. 그래, 나줄 테니까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담뱃불 빌려달라고 한 거야? 그것뿐이야? 뭐요? 이놈들아, 지금 너희들 나이가 몇 살이냐? 그 좋은 나이에, 한창 공부할 나이에 이 담배를 피워 이 건강을 해치게 되면은 너희들 자신은 물론 부모님께 불효하고 나라에 손해를 끼친다는 걸 몰라? 그럼 아저씨 왜 담배 피워? 어? 어? 나? 그건 나는 군대에서 배운 거야. 군대요? 그럼 뭐 저희도 군대 다녀와서 펴도 상관없겠네요. 맞아요. 군대 다녀와서? 그거야 괜찮겠지. 성인이니까. 근데 말이야, 아저씨가 담배를 피워보니까 냄새나고 건강에 좋지 않고 담배 배운 게 정말 후회가 된다. 야, 니들 오늘 일은 아저씨가 용서해 줄 테니까 아저씨에게 약속 하나 하자. 무슨 약속이요? 아저씨가 군대에서 이 담배 배운 지가 40이 좀 넘었는데 오늘부터 아저씨도 담배를 끊을 테니까 너희들도 담배는 물론 나쁜 짓 안 하기로 약속하자. 사나이들, 사나이들 어떠냐?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근데 교회가 아저씨랑 약속하고 안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놈들 그래도 양심은 있는 놈들이네. 어? 아저씨는 너희들 눈빛에서 바른 양심을 봤거든. 응? 그리고 너희 학교에 내가 방과 후에 보안관으로 가게 됐으니까 종종 검사 맡으러 와. 저희 학교요? 그래. 아니, 어쩐지 차발 땡기실 때 힘이 세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김에 이거는 비밀로 해주실 거죠? 글쎄, 너희들 하는 거 봐서 약속은 잊지 말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래. 계속. 감사합니다. 야, 애들 잠깐. 너희들 밥 먹었니? 밥이요? 배고프지 않아? 왜요? 아저씨가 오늘 너희들까지 만나는 약속을 위해서 아저씨 한턱 쏠게. 사장님 어때? 사장님이요? 너무 좋아요. 사장님 좋죠. 아, 그래? 야, 그럼 우리 사장님이지 뭐 이상해. 벌경 앞으로! 군만두? 아, 좋아! 헐! 아이고, 할머니 어디 가세요? 마실에 놀러 나왔어요. 우리 강아지 데리고 마실 나왔어요. 강아지가 이쁘지요? 아유, 강아지가 이쁘네요. 네, 내가 우리 딸같이 키워요. 딸들 다 시집 가고 나니까 외로웠어. 이렇게 강아지를 키운답니다. 왜 그러세요? 네, 할머니가 하도 예뻐서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어디서 사세요? 네, 옆동에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여튼 할머니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할머니 좀 비키세요. 우리 6층에 사는 공주 엄마 아니요? 아이들이 다치고 무릎도 깨지고 그렇게 잘못된 거지. 무릎 좀 깨진다고. 지금 오히려 잘못. 뭐 어디가 어떻게 돼요? 할머니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할머니 제 다쳐가지고 상처 나면 할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제 큰 돈 들여서 지금 연기학원 보내고 있는데 할머니가 책임지실 거냐고요. 연기하고? 아, 배우시키려고요? 아이고, 왜 시키려고 그래? 할머니는 결코 요즘의 엄마들의 하는 아이들 교육이 못내 못마땅해서 고개를 잘랑잘랑 흔들며 간섭 아닌 간섭을 하게 되었답니다. 에이구, 요즘 애들 키우는 거 보면 정말로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